90년대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많았다. 선풍기가 사람을 죽인다거나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식의 얘기들 말이다. 세기말이었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짓말들을 사실인 양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놀라운 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90년대 거짓말이 하나 있다는 건데 그건 바로 한국이 물부족 국가라는 이야기다. 유튜브 댓글로 한국이 정말로 물부족 국가인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한국의 물부족 국가라는 낙인이 씌어지기 시작한 건 90년대 중후반. 우리나라 언론이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면서부터로 추정된다. 언론이 주요 근거로 삼은 자료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란 단체가 발표한 것인데 이 단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엔 산하기관이라고 알려지면서 유엔이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분류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학계, 공공기관 등도 언론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틀린 사실인데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유엔과 무관한 NGO에 불과하다. 게다가 PAI는 인구 문제 관점에서 생식건강정책이나 생식권리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곳으로 소자원과 관련해서 전문성이나 공신력을 인정받은 기관도 아니다. 엄밀히 말해 유엔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분류한 적이 없다. 물론 PAI의 보고서가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스웨덴의 수문학자 마를린 포켄마르크 교수가 고안해낸 물 스트레스 지수. 계산 공식은 이렇다. 해당 지역의 연간 강수량에서 유출률을 빼 총 수자원량을 계산한 뒤 이를 그 지역의 인구수로 나누어 값을 도출해낸다. 이를 재생 가능한 수자원 이용량이라 고 하는데 이 수치가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나라들은 만성적인 물기근을, 1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국가들은 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본다. PAI가 계산한 한국의 재생 가능한 수자원 이용량은 1512세제곱미터, 물 스트레스 국가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 스트레스란 수자원 공급 문제가 만성화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국가를 의미한다.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남아프리카, 하이티, 벨기에 등의 나라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물 스트레스 국가군에 속한다. 포켄마르크 교수의 기준이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포켄마르크 교수 본인도 국제연합과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 숱한 직책들을 맡아왔다. 다만 포켄마르크 교수의 이론만으로 한국을 물부족 국가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물 스트레스 지수는 수자원량을 인구로 나눠 계산한다. 이는 1인당 사용 가능한 수자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데 수자원의 절대량에 따라 결과값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계산법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한 평생 물부족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문제는 수자원의 절대적인 양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데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두 변수의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이집트의 경우 1인당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은 적지만 안전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은 100%에 달한다. WSI를 기준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평가하면 모든 나라들이 물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전혀 반대의 결과가 도출된다. 이런 한계점들 때문에 WSI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WSI를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물부족 국가를 가르는 임계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포켄마르크 교수 본인조차도 WSI는 대륙이나 국제적 규모의 물부족 비교를 위해 설계된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양적 요소 외에 다른 변수들을 반영한 지표들에선 한국의 순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물 빈곤 지수는 수자원량과 더불어 수자원 배분의 공평성, 이용 능력, 이용 효율성 등의 분야에서 평가 점수를 매기는데 한국의 물 빈곤 지수는 전 세계 147개국 중 43위 수준으로 WSI 결과보다 긍정적으로 나온다. 다른 지표인 사회적 물 부족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오히려 상대적 물 풍요 국가에 해당한다. 수자원의 절대량 자체는 적지만 고도화된 인프라 등을 활용해 적은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절대량에만 근거한 물부족 국가라는 낙인이 되레 물관리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6년 유엔이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물론 아직도 PAI를 유엔 산하기관으로 표기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물부족 국가라 명시하는 사례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주 업로드 일정과 영상 주제를 올리고 있으니 구독하고 보고 싶은 영상만 골라보는 걸 추천한다. 모두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이 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